그러면 여러분이 그럽니다. 기대하시는 네. 이제 신곡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밀당 네. 밀고 당기는 아주 그 연인들의 그 심리를 딱 그린 노래입니다. 여러분 네.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준비됐으면 자 밀당 가겠습니다. 밀당 스타트. 이제 알아요 그대 마음 알 것 같아 그런데 몰라요 찬바람이 부는 이유 인생이 짧아서 사랑에도 부족한데 이랬다 저랬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하 어제는 사랑한다고 침착해 아하 오늘은 귀찮아하며 무관심 그대 사랑해요 그대 미워해요 밀었다 땡겼다 하는 내 사랑 그대 미워해요 몰라요 아하 어제는 사랑한다고 집착해 아하 오늘은 귀찮아하며 몰라요 그대 사랑해요 그대 미워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사랑 그대 미워해요 그대 사랑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몰라요. 이야, 옆에 어디 크로스 옆에 백 크로스 넣어주는 거 어떻습니까? 어이구 이제 노래 힘이 납니까? 부장님, 예? 가수 데뷔하시려고 그러시죠? 아니 난 데뷔 아니고 딱 보면은 옆에 백크로스 하나 네. 사랑해요 할 때 이렇게 맞춰주니까 힘이 나죠 네. 노래. 그렇죠, 예, 예. 우리 자, 이 노래는 네. 아, 잘만 다듬고 잘만 이렇게 하시면은 박근혜 한잔 해를 능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아 그렇습니까? 네, 아, 네. 예,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금 뭐 내 비싼 밥 먹고 농담할 이유가 없고. 네. 아,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뭔가. 안무가 필요할 것 같은 노래. 예, 그렇긴 해.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랑해요 이런 부분에 그냥 뻣뻣하게 서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네. 아, 뭔가 박근혜 한 잔에처럼 뭔가 네.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안무의 행태가 있으면은 포인트 아주 포인트 안무라고 그러지. 네. 포인트 안무가 있으면은 이 노래는 나중에 우리 젊은 애들이 거기 따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아, 네. 그 네, 부분을. 알겠습니다. 제가 포인트 안무를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포인트 안무를 어디 네.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어느 부분에 포인트 안무를 딱 하시면은 네. 이거는 분명히 어느 궤도에 오르지 않나. 네. 딱. 임 대표님 저기 네. 포인트 안무를 아, 저 이야기 들으셨죠. 우리 임 대표님 이 포인트 안무가 있어야 돼. 이 노래는 전문가한테 맡기라. 기본적으로 포인트 안무가 있어야 돼. 안무 없이 그냥 밋밋하게 혼자서 노래하지는 뜨기 힘들어. 그래서 네.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돼.
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. 이 노래를 딱 PD 입장을 봤을 때. 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미래 보시고 네. 어? 네. 무조건 정진하셔야 됩니다.